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테이너 동물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사항들을 좀 봤습니다. 우선 스페인어는 그 문장을 쓰려면은 반드시 명사가 이게 남성인지 여성 명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스페인어는 모든 명사가 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명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명사를 다 어떻게 이 성구분을 하느냐, 구분 방법이 명확히 존재했죠. 우선 가장 큰 구분 방법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분 방법은, 명사의 끝이 O로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의 끝이 R로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의 그 어미가 뭐 CION이나 SION, 그 다음에 DAD, TAD, 그 다음에 뭐 SIS, 그 다음에 뭐 운브레, 이런 식으로 끝나는 명사는 100% 다 여성 명사라고 했죠. 이것들은 대부분 다 고급 단어들이고 다 전체적으로 다 그 라틴어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고급 단어는 예외 없이 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음 O나 A 이외의 모음들, 뭐 A나 이런 거로 끝나는 단어나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저희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단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M자 혹은 F자가 써 있습니다. 그럴 때 M으로 돼 있는 게 남성 명사란 뜻이고 F로 돼 있는 것은 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스페인어 단어를 명사를 복수로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그냥 S자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은 발음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ES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수 만들 때 주의할 사항들 몇 개 있었어요. 맨 끝이 그 세타로 끝나는 것들, 엘라피스 같은 경우 그 세타로 끝나는 것은 복수로 고칠 때는 반드시 이 세타를 C자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ES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엘 파라구아스, 꿈플레아니오스 등등 이렇게 S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좀 긴 것들, 이런 것들은 복수일 때도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단복수 똑같습니다. 단복수 동형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CION이나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복수가 되게 되면은 강세가 다 사라집니다. 강세 쳐주면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끝이 EN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었죠. 호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복수를 만들 때는 강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했던 게 스페인어의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우리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더 하나밖에 없었는데 스페인어는 정관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남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 그 다음에 여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a, 그 다음에 남성 복수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os, 그 다음에 여성 복수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as,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오늘은 좀 관사 얘기부터 먼저 하겠는데 정관사가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남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 여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a, 남성 복수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os, 그 다음에 여성 복수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Las,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익히셨습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읽자고 했죠. El Niño 형상할 때 L, 그 다음에 La Niña 형상할 때 La, 그 다음에 Los Angeles 할 때 Los, 라스베가스 할 때 Las, 이렇게 알아두시면 금방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부정관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어를 통해서 부정관사라는 게 뭔지를 다 아실 겁니다. 뭐 I am a student. 저는 이렇게 하나를 의미할 때 보통 이 부정관사를 나타내죠. 스페인어는 이 부정관사가 영어보다 조금 체계가 더 많습니다. 정관사랑 똑같습니다. 스페인어는 부정관사를 뭐를 이용해서 만드느냐? 스페인어 숫자 1을 만들, 1을 이용합니다. 음호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 명사 앞에 붙는 부정관사는 요 운호를 이용해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봅시다. 은. 다시요. 은. 예. 여성 부정관사 이겁니다. 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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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합니다. 은. 은아. 이렇게가 스페인어의 부정관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어에는 없는 현상인데 스페인어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복수명사 앞에도 부정관사가 붙습니다. 원래 부정관사의 의미는 이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단수일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일 때 사실 더 잘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수 복수명사 앞에서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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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뭘까요? 딱 듣기 오시죠?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노스 뭐 리브로스 이렇게 돼 있고 뭐 우나스 까사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주냐? 영어 시게 되면은 이렇게 썸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어떤 몇몇의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우노스 리브로스 그러면은 책 몇 번, 그다음에 우나스 까사스 그러면은 집 몇 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가장 가장 많이 했는데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아울라. 옳지 아울라. 요거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아니 평범하게 생각해. 내가 가르쳐준 규칙에 의해서 남녀 구분하는 거 몰라요. 근데 왜 몰라 이거를 보고서? 여성으로. 왜? 아자로 끝났잖아. 근데 왜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또 함정을 탔을까봐? 함정 탔으면 어때? 틀리면 창피함이 되지. 자, 여성 명사죠. 그럼 앞에 어떤 정관사가 붙겠어요? 자신 있게 틀려 있잖아. 이제 바래대요. 라울라. 다시 한번 해봐. 라울라. 편해 불편해? 불편해. 왜? 아가 두 개. 그렇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라울라. 이거 분명히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또 뭐 관사를 붙이면 정관사 붙이면 라울라. 혹은 이렇게 붙여도 마찬가지죠. 문아 아울라. 여전히 발음이 불편하죠. 자 아울라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아자로 시작되는 아나 혹은 아 이것도 무음이니까 아 발음이 나죠. 로 시작되는 여성명사는 그리고 여기에 또 강세가 와야 됩니다. 아울라 첫 번째 강세 뭐죠? 아자로 시작되고 그곳에 강세가 오는 여성명사는 다른사 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 관사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라울라라고 안 적고 라울라라고 안 적고 어떻게 적냐? 에라울라라고 적습니다. 에라울라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전히 발음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라울라라고 했다고 이 에아울라가
남성 명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 여성 명사입니다. 오직 잠시 남성 전반사를 빌려올 뿐입니다. 그럼 이게 복수가 되면 뭐냐? 로사우라스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라사우라스. 그대로 여성 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성 관사를 썼다고 해서 절대 남성 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나 H아 HA로 시작되는 이런 여성 명사들은 발음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 관사를 빌려온 겁니다. 누구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차. 이건 복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자. 역시 발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고 어떻게 하느냐? 엘 아차. 이렇게 적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리란 뜻이죠. 아구아. 자, 아로 끝나, 아로 시작되고 여기 강세가 와. 앞에 관사 줘봐요. 라 아구아. 또 발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고 어떻게? 엘라 아구아로 적는다 이겁니다. 이건 순전히 발음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남성 전반사를 빌려온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남성 전반사를 쓴다고 해서 남성 명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철자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번에서 본문할 때 몇 가지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스페인어 전치사 중에서 이 아라는 전치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라는 전치사는 영화의 푸에 해당합니다. 어디 어디 로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이는 아이고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팻만 알아주세요. 나는 간다. 시장이 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 시장이 간다. 모이나 어디로 들어오니까 아이 모투가 되겠죠. 모이나 시장은 메르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이아 엘 메르카도 이렇게 되면은 나는 시장에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 다음에 남성 정관사가 오죠. 이럴 때는 둘을 합쳐버립니다. 보이 아 엘 메르카도로 쓰는 게 아니라 보이 알 메르카도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이거는 천차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대란 전치사입니다. 대는 영어의 오브나 프롬의 의미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 선생님의 책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l libro de el señor Kim 이렇게 하겠죠. 김 선생님의 책 이런 건데 대감에 이렇게 역시 또 남성 전반사 L이 오죠. El libro de el 발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버립니다. El libro del señor Kim 이런 식으로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전관사 그 다음에 관사, 저기 전치사, 전관사 이렇게 합쳐버리는 현상이 이게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든 이렇게 라틴어에서 나오는 언어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오히려 저기 스페인어를 좀 합치는 게 좀 덜한 편이에요. 뭐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는 저거 합치는 게 훨씬 더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일단 두 가지 케이스에서만 이렇게 전치사와 전관사를 합쳐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철자법과 관련된 거니까 정신없이 바랍니다. 우리 28페이지 이제 3번 관사인데 지금까지 이 관사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에 L이 오게 되면은 R을 합친다 해서 S 빼고 R 세뇨 김인건데 이거는 뭐 나는 김 선생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카사 델 프로페서로 리 하게 되면 이 교수님의 집 하니까 대 다음에 L이 오니까 이렇게 델로 붙였죠.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좀 의문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이 형, 시현이
잘 이해 갔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 혹시 우리 안현준. 네. 그럼 현준 군은 어때? 잘 이해 갔어? 네. 오케이. 오늘 할 게 스피너의 최고봉입니다. 이거 이해는 못하면 스피너 말장구도 못 됩니다.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명사, 형용사 간의 성, 수, 일치입니다. 자, 요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명사를 꾸미는 품사가 형용사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귀여운 소녀 할 때 귀여운 당연히 형용사죠. 뭐 귀여운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a cute girl 혹은 a cute bo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오늘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명사 형용사의 성수 위치라고. 형용사 명사의 성수 위치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귀여운 소년 하게 되면은 형용사가 분명히 앞에 있고 명사가 뒤에 있는데 제가 명사 형용사가의 성수 위치라고 봤습니다. 우선 스페인어 구문의 대전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비롯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들은 형용사가 한국어나 영어와는 반대입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뜹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스페인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물론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generally, normally, generalmente, normalmente 스페인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우선 이 전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사 형용사의 성수일치라는 게 뭐냐? 형용사는 항상 명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절대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영원한 지배를 받고 영원한 공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스페인어의 명사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그 다음에 남성 복수 명사와 여성 복수 명사가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형용사가 명사의 영원한 지배를 받는다, 혹은 형용사는 명사의 영원한 동반자다,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하느냐? 남성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는 영원히 남성형이어야 되고 여성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는 영원히 여성형이어야 됩니다. 또 남성 복수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는 영원히 남성 복수형의 형태를 갖춰야 되고 여성 복수 명사를 꾸밀 때도 형용사는 영원히 여성 복수형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스페인어 형용사는 거의 대부분이 끝이 O로 끝납니다. 끝이 O로 끝납니다. 실상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누에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스페인어 사전을 뒤져보시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누에보를 찾으면 됩니다. 누에보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어의 new입니다. 새로운. 이건 뭘 의미하냐? 스페인어에서는 형용사의 기본형 자체는 남성형형으로 나옵니다. 다시요.
스페인어 형용사의 기본은 남성형입니다. 여기에 누에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책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책. El libro라는 책이 있어요. 자,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했죠. El libro. 남성형 명사죠. 그럼 형용사의 남성형 그대로 쳐줍니다. 누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새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집, 라카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새 집 하게 되면 라카사 누에고가 아닙니다.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누에바 이렇게. 누에바, 라카사 누에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책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로스, 책은 리브로스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도 남성 복수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누에 보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집들이라는 표현 해볼까요? 이제 감 오실 겁니다. 라스 카사스가 됐죠? 이제는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고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누에 바스 이렇게. 이게 바로 스페인어의 최고봉입니다. 스페인의 근간 중의 근간입니다. 뭐냐? 명사 형용사 간의 성수일치라는 겁니다. 즉, el libro nueva 혹은 la casa nuevo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게 스페인의 근간을 이루고 최고봉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el libro nuevo la casa nueva los libros nuevos las casas nuevas. 보세요. 어미의 몸이 다 일치합니다. 어미의 몸이 다 일치합니다. 만약에 일치가 안 됐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어 본문의 핵심인 명사, 명사 간의 성수 일치한 점. 반드시, 반드시 머리에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바로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스페인어가 이탈리아와 함께 세상에서 시를 쓰기에 가장 좋은 언어로 평가받는 이유.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운문이죠. 운문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리듬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참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얘네들은 그냥 일상용어가 로스, 리브로스, 노에보스에서 보스보스보스 쫙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시고 그 공부하고 보시면 좀 아시는데 얘네들은 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을 살짝 맞춰주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일상 상황 자체가 벌써 이미 이 리듬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바로 이게 스페인어의 성수일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리브로 누에보, 뭐 그 다음에 우노스, 리브로스, 누에보스 이렇게 있죠. 또 우나, 까사, 누에가, 우나스, 까사스, 누에바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의 모든 형용사가 다 오 모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이놈들은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볼까요? 베르데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전 다 찾아보면 됩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의 그린입니다. 푸르르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엘리브로? 방법이 없죠? 그냥 베르데 쓰면 됩니다. 그러면 녹색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녹색 집? 라카사? 베르다가 아니라 똑같이 그냥 베르다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복수될 때는 역시 복수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Ver, des, los libros verdes. 여기도 las casas, ver, des. 오히려 이런 데는 더 편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술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술은 블루입니다. 파란이라는 뜻입니다. 자, 파란색 책, 엘리브로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아술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성용사 보면 돼요. 라카사 역시 뭘까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아술. 오히려 이것들이 더 편해요. 변화 안 시키고 그대로 써줍니다. 요걸 때는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죠. 아술 쓰 하면 안 되겠죠. 명사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복수형 푼 역시 ES를 붙여야 돼요. 아술레스. 라카스, 라카사스 역시 아술레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100%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잘 좀 이해가 안 됐다 아니면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서슴없이 얘기하십시오. 서슴없이. 그럼 직접 우리 문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현중권, 현중권이 29페이지 메뉴에 대화문장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고모스 los hijos de Juan. 고모스 los
Son altos. Son altos. Y gordos. Y gordos.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본 거예요? Los hijos라고 하는 남성 복수 명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 안에 자, 이호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호스 복수가 되면 그냥 자녀들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버선도스 이어스 대과 자, 후안의 자녀들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했더니 자, 로스 이오스라고 하는 남성 복수 명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수식하는 형용사는 다 남성 복수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 알토스 이렇게 돼 있죠. 알토스. 자, 알토는 키가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르도, 고르도는 패시,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르도스 이렇게 복수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해 주십시오. 곧바로 이어서 연습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